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 나와서 빨리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빨리 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그 찾아온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빨리 가시지 않았어요. 네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고 가나에 계시고 갈릴리 가나에 계시고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치료됐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고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들, 우리 예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왕의 신하처럼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도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못하고 또 기다리면서도 막 노심초사하는 그런 때가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해 알겠습니다. 아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신하는 이제 집으로 열심히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사건은 어젯밤 일이고 지금은 오늘의 일입니다. 그런데 신하의 종들이 이제 오는 길에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님, 주인님, 도련님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언제 나왔지? 그때가 언제지? 예, 어젯밤 7시에 나왔어요. 어제 7시에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바로 그 시점에 자신의 아들이 나은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또 믿음으로 믿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루실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믿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종들로부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간증을 들은 이야기인데, 똑같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어떤 분은 그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가족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늘 가서 기도해주고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 온몸이 이렇게 뇌 관련해서 그런 질병이 오면 이렇게 몸에 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중 치료를 그렇게 했더니 거의 90%가량이 완치가 되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론 뭐 말은 할때 약간 어눌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경우에는 똑같이 그렇게 뇌출혈로 젊은 나이에 쓰러졌는데
이거저거 이 비용 걱정도 되고 또한 가지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이렇게 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와서 기도해 줄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으로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도 신방을 오고 성도들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구역 남전도회 뭐 여전도회 이렇게 소속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유 나는 교회에서 그냥 신경 쓰기 싫어. 그래갖고 교회 뒷자리만 다니면서 사람들하고도 별로 아는 체도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동지들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난 이 가정은 지금도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두 가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의 그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 낫게 되었다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 이게 두 번째 기적인데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처럼 그 물은 허드렛 물처럼 우리가 아무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포도주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그 연회장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숨겼다가 주십니까? 이 집은 정말 너무너무 멋진 집입니다 하면서 주인을 칭찬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러한 사건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라 했을 때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웠을 때에 또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갈릴리 가나의 기적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뭐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아도 멀리에 있는 정말 하룻길도 더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고쳐졌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갔을 때그 아들은 이미 그때 나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 같지만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봐도 그렇고 그 사람이 학문이 많든 물질이 많든 이러한 그러한 대상을 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가진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그러한 청지기, 면류관 받을 자로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은 이 땅의 기준과 하늘나라의 기준이 다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땅의 기준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그 모든 것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하는 믿음의 습관으로 습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가나의 기적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이 갈릴리 가나의 두 번째 기적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적들이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감사 다섯 가지 이상 쓰기,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잊지 않고 이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기록할 것들이 어쩔 때는 10개가 넘어갈 때도 있어. 그리고 감사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사소한 것이었는데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갈릴리 가나의 기적들이 정말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이 믿음의 삶, 가짜가 진짜로 바뀌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왕의 신하가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 그 시간에 자기의 아들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왕의 신하는 자기와 아들과 부인과 온 가족과 종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족 구원의 역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 믿는 천국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온 가정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또 로마의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가문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사장님이 믿게 되면 사장님이 믿고 선한 행동 또 존경스러운 모습 이런 걸 보면 사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또이 지구촌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향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세계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위정자들도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하지 않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잘했고 잘못하고 이런 걸 탓을 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함께 이렇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후 문제, 인구 문제, 또 이런 많은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뭐 무한정 우리가 살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자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